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2과를 공부합니다. 22과, 이번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1강에서 V 음연을 배웁니다. 그리고 2강에서는 AV일까요? 마지막으로 3강에서는 N으로, 여기서 N은 장소예요. 그래서 장소으로, 그리고 본문을 공부합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본문을 듣겠습니다. 이번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경주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경주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1강 V 음연을 공부해요. 자, 본문에서 에릭 씨가 말했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음연을 배워요. 자, 여러분, 뭐예요? 맞아요, 돈이에요. 자, 돈이 많아요, 적어요? 돈이 많아요. 여러분은 돈이 많아요, 적어요? 자, 돈이 많아요? 많은 학생도 있어요. 하지만 보통 돈이 적어요. 왜요? 학생이에요. 맞아요? 자, 돈이 적어요. 자,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요. 돈이 많다? 생각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다 생각해요? 돈이 많아요? 그러면 뭘 할 거예요? 자, 돈이 많아요. 그러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아, 돈이 많아요. 그러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돈이 많으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많다와 그러면이 만났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 많으면 됐어요. 돈이 많으면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자, 돈이 많아요. 그러면 집과 차를 사고 싶어요. 돈이 많아요. 아, 나 돈 많아? 그러면 집과 차를 사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돈이 많으면 집과 차를 사고 싶어요. 여러분은 돈이 많아요. 그러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돈이 많으면 무엇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은 돈이 많으면 1년마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이 자동차를 좋아해요.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자동차를 1년마다 바꿔요? 안 돼요. 선생님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그러면 1년마다 자동차를 바꾸고 싶어요. 자동차를 1년에 한번 사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비가 오다네요. 여러분, 지금 밖에 비가 와요? 자, 지금은 여러분, 비가 안 와요. 자,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요. 비가 와? 비가 와 생각해요. 아, 그러면 무엇을 할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와요. 무엇을 할 거예요? 자, 무엇을 할 거예요? 볼게요. 비가 와요. 그러면 집에서 쉴 거예요. 지금 비가 와요? 아니에요. 비가 와요를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집에서 쉴 거예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자, 이야기를 해요. 비가 오면 집에서 쉴 거예요. 내일 우리 만나요. 아, 선생님, 알았어요. 하지만 내일 비가 와요? 그러면 비가 오면 저는 그냥 집에서 쉴 거예요. 전 비가 너무 싫어요. 비가 오면 집에서 쉴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또 비가 이번에는 안 오다예요. 자, 비가 안 와요. 그러면 한강에 갈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한강에 갈 거예요. 자, 여러분 내일 비가 안 오면 한강에 갈 거예요. 여러분 한강 알아요? 서울에 있어요. 한강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요. 한강에 가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요. 또 사람들이 같이 산책을 해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한강은 아주 좋아요. 여러분 한국에 오면 꼭 한강에 가세요. 자, 한강에 가요. 언제? 비가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한강에 가요. 비가 안 오면 한강에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은 무엇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무엇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자, 지금 샀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보통 이것을 사요. 그때 기분이 좋아. 이것을 사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언제예요? 선생님은 시계를 사면 기분이 좋아요. 남자는 보통 시계를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시계를 사면 기분이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옷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또 언제 기분이 좋아요? 무엇을 사면 기분이 좋아요? 자, 말해보세요. 자, 그럼 볼게요. 먹다, 입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받침이 있어요는 으면이 돼요. 그래서 먹다는 먹으면, 입다는 입으면 이렇게 말해요. 자, 가다, 예쁘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럼 부의 음연이에요. 자, 예쁘다, 가다는 가면, 예쁘다는 예쁘면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만들다, 놀다. 자, 받침이 리을 받침이에요. 자, 리을 받침은 항상 달라요. 어때요? 부의 면이 돼요. 그래서 만들다에서 다가 없어요. 어떻게? 만들면. 놀다도 놀면.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어렵다, 쉽다. 자, 어렵다, 쉽다는 어떻게 해요? 받침이 비읍이에요. 비읍받침이 우가 돼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노란색이에요. 받침이 비읍, 모두 비읍받침이 우가 돼요? 아니에요. 이 노란색 단어, 자, 모두는 아니에요. 조금 외워야 해요. 외우세요. 자, 이것은 비읍이 우로 바뀌고 면이에요. 어떻게 해요? 어렵다에서 우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 면, 어려우면. 맞아요? 그럼 반대의 쉽다는 쉬우면 됐어요? 그래서 어렵으면 쉽으면 아니에요. 어려우면,
쉬우면 이렇게 해요. 자, 그 다음 미안해요. 선생님이 여기를 지울게요. 자, 듣다와 걷다, 묻다가 있어요. 자, 이것은 받침이 디귿이에요. 자, 디귿 받침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디귿에서 리을로. 하지만 이것도 노란색이에요. 맞아요? 노란색은 어떻게? 디귿 받침이 리을로 변해요. 그래서 듣으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어떻게? 이게 리을 받침으로 변해요.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써요. 자, 걷다, 걸으면, 묻다, 물으면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모두 받침이 디귿이에요. 모두 리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노란색 단어는 여러분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볼게요. 이번에는 N. N은 V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N은 E가 돼요. E. 그래서 N이면. 자, 학생 선생님.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E면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학생 이면, 선생님 이면 이렇게 쓰죠. 자, 가수와 배우가 있네요. 가수와 배우는 여기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N면, 가수면, 배우면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고 선생님하고 같이 확인해요. 자, 읽다. 자, 읽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사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면 이렇게 써요. 그 다음 듣다는 받침이 디귿 받침이에요. 어떻게? 리을로 변해요. 그래서 들으면 맞아요? 자, 어렵다. 여러분 어렵다는 받침이 비읍 받침이에요. 어떻게? 우 돼요. 그래서 어려우면 이렇게 돼요. 자, 공부하다는 어떻게 해요? 하다는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부하면. 자, 이렇게 써요. 자, 여러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어떻게 써요? 배웠어요. 그리고 V 음연을 언제 써요? 배웠어요. 자, 여러분 음연은 V 음연은 자, 여러분이 이거 생각해요? 그러면 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배가 고파요.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요. 지금 배가 고파요? 아니에요. 하지만 생각해요. 배가 고파? 그러면 밥을 먹어요. 자, 여러분 내일 뭐 할 거예요? 날씨가 좋아요.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갈 거예요. 날씨가 안 좋아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잘 이해했어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문제를 봐요. 자, 연습해 봅시다.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보기를 보세요. 시간이 있다. 그리고 책을 읽다. 자, 시간이 있으면 책을 읽어요.
여러분은 시간이 있어요? 시간이 있으면 뭘 해요? 자, 그럼 문제를 봐요. 돈이 많다, 자동차를 사다. 선생님하고 같아요. 자, 어떻게 써요? 자, 써보세요. 자, 돈이 많다, 받침이 있어요. 돈이 많으면 자동차를 사고 싶어요. 또 살 거예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비가 오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어떻게 쓸까요? 비가 오면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써요. 자, 노래를 부르다. 그리고 기분이 좋다. 자, 어떻게 써요? 노래를 받침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은 노래를 부르면 어때요? 여러분도 기분이 좋아요? 자, 그 다음 잠을 자지 않다. 피곤하다. 자, 어떻게 써요?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요. 자,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공부했어요. 자, 이 부의 음연은 뒤에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at, at 였어요가 없어요. 자, 과거를 쓰지 않아요. 자, 문제를 계속 봐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럼 뭘 하고 싶어요? 자, 대답은 유럽 여행 그리고 하다. 어떻게 말해요? 돈이 많이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요. 보통 아시아에 살아요. 그럼 유럽 여행을 하고 싶어요. 맞아요? 왜? 맞아요. 멀리 가고 싶어요. 선생님도 멀리 가고 싶어요. 유럽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아시아에 오고 싶어요. 아시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멀리 가고 싶어. 선생님도 돈이 많이 있으면 멀리. 미국, 캐나다, 브라질 가고 싶어요. 자, 그 다음 택시를 탔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 해요? 지갑에 돈이 없다. 지갑에 돈이 없으면, 자, 친구 전화하다. 친구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자, 택시를 탔어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친구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울 거예요? 아니면 은행에 갈 거예요? 맞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갑에 돈이 없으면 짠딴딴 할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3번. 주말에 시간이 있어요? 그럼 보통 뭘 해요? 여러분은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보통 뭘 해요? 주말에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게임을 해요. 여러분도 게임을 좋아해요? 시간이 있으면 게임을 해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은 시간이 있으면 농구? 축구? 운동을 하고 싶어요. 선생님 요즘 운동을 못해요.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운동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친구와 싸웠어요. 사과하고 싶어요. 여기서 이거 사과. 이 사과 아니에요. 사과는 미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에게, 자, 가서 친구를 때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아니죠. 아, 미안해. 실수야. 아, 미안해. 내가 생각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자, 그게 사과하다예요. 자, 친구와 싸웠어요. 이렇게. 사과하고 싶어요. 무슨 방법이 좋아요? 무슨 방법이 좋아요? 자, 사과하고 싶으면 고 싶다 하고 만났어요. 자, 사과하고 싶으면 먼저 사과 문자. 사과 문자 뭐예요? 미안해. 내가 좀 실수했어. 미안해. 이 문자예요. 사과 문자를 보내세요.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 우리 고 싶다. 여러분. 자. 여행을 하고 싶어요. 여행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세요. 여행을 하고 싶으면 아르바이트를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으면 으세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이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예습과 복습을 하세요. 예습, 복습. 예습 뭐예요? 예습, 예습. 예습은 수업 전에 먼저 공부해요. 예습이에요. 복습은 수업 후에 다시 공부해요. 복습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습과 복습을 해요? 여러분 꼭 하세요. 아주 중요해요. 예습, 복습 꼭 하세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국어를 잘하고 싶으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오세요. 알았어요? 자, 그럼 우리 1강에서 V 음연을 배웠어요. 그럼 우리는 2강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강입니다. 자, 2강에서는 AV 을가요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1강에서 뭘 배웠어요? 맞아요. V 음연을 배웠어요. 자, 여러분, 공부를 안 했어요. 공부를 안 했으면 이것을 보지 마세요. 다시 1강 꼭 공부하세요. 자, AV 을가요 시작합니다. 자,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여러분이 이 남자예요. 자, 이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자, 이 여자하고 같이 밥을 먹고 싶어요. 어떻게 말해요? 우리 같이 점심을 먹어요. 자, 이 문장은 괜찮아요. 하지만 이 문장은 우리 같이 밥 먹어요. 이 사람 생각 끝났어요. 여자 생각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난 끝났어요. 밥 먹어요. 자, 여러분. 이 문장을 우리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이렇게 말하세요. 자, 점심을 먹을까요? 이 을까요는 자, 이 남자. 같이 점심을 먹고 싶어요. 괜찮아요? 같이 점심 먹어요. 생각이 있어요?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점심을 먹어요. 저는 밥을 같이 먹고 싶어요. 밥 먹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우리 같이 점심을 먹어요 하면 자, 먹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먹어요 하면 어때요? 네, 먹어요. 이렇게 말하죠. 하지만 먹을까요 하면 이 사람 생각을 물어봐요. 그래서 네, 좋아요. 아니요, 싫어요. 자, 싫어요 이렇게 말 안 해요.
보통 아니요, 미안해요, 이렇게 미안해요를 써요. 왜요? 이 남자는 생각을 했어요. 같이 해요,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싫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미안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제가 조금 바빠요. 미안해요, 제가 조금 바빠요.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또 우리 같이 영화를 봐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같이 영화를 볼까요? 자, 뭐가 달라요? 자, 영화를 봐요. 저는 영화 보고 싶어요. 어때요? 영화 봐요.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영화를 볼까요? 괜찮아요? 어때요? 자, 그럼 여자는 어떻게 말해요? 네, 좋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바빠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다시 봐요.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자,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은 네, 좋아요. 그리고 싫어요는 싫어요 안 되고 아니요, 미안하지만 제가 오늘은 좀 바빠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이 을까요 이해했어요? 자, 을까요 앞에 이 같이가 있어요. 같이 을까요? 자주 써요.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을까요? 이거는 나는 준비됐어요. 나는 할 거예요. 계획이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영화 볼까요? 자, 선생님이 말해요. 자, 커피숍에 갈까요? 자, 커피숍에 갈까요? 누가 가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에요. 선생님하고 여러분. 우리 같이 커피숍에 갈까요? 이렇게 말해요. 또, 우리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자, 우리 한국어를 공부할까요? 선생님 공부해요? 맞아요. 또 누구? 여러분, 말했어요. 말했어요 사람하고 들었어요 사람 같이 해요. 이게 AV 을까요예요. 자, 그럼 이 AV 을까요가 우리 같이가 있어요. 다음 잘 보세요. 자, 이번에는 커피숍이에요. 자, 커피숍에 친구하고 같이 있어요. 자, 무엇을 마실 거예요? 뭘 마실 거예요? 자, 여기에 자, 친구들이 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문 힘들어요. 왜? 하고 싶지 않아요. 잘 몰라. 그래서 여기 친구들 이렇게 막. 그런데 여기 지금 준이치 씨가 먼저 말해요. 제가 주문해요 아니고 주문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주문할까요? 자, 무슨 말이에요? 자, 다 지금 주문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문할 거예요. 제가 주문할까요? 이거는. 자, 여러분 안 해요? 그럼 제가 할 거예요. 괜찮아요? 제가 이렇게 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질문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해요. 하지만 안 해요. 제가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자, 제가 요리를 할까요? 하면 여러분은 고마워요 하죠. 왜? 여러분이 해요. 하지만 안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요. 그럼 고마워요. 제가 할까요? 고마워요. 이렇게. 또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할까요? 여러분은 아니에요, 선생님. 괜찮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네, 고마워요. 아니요, 괜찮아요. 자, 대답이 달라요. 자, 그럼 여기
문장을 봐요. 우리 같이 밥을 먹었을까요? 자, 이것은 틀렸어요. 과거를 at, on, yet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밥을 먹을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내일 비가 올까요? 자, 이 문장은 맞아요? 틀려요? 이 문장은 여러분 아니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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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여러분 22과 지금 AV일까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V일까요예요. 자, 내일 비가 올까요?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 몰라요. 알고 싶어요. 내일 비가 와요? 내일 비가 올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자, 내일 비가 올까요? 자, 그럼 질문했어요. 대답은 뭐예요? 아마죠. 아마 비가, 그렇죠, 올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같이가 있어요. 같이 영화관에 갈까요? 자, 이거는 지금 배웠어요. 뭐예요? AV 올까요예요. 그래서 저는 영화관에 가고 싶어요. 같이 가요. 어때요? 괜찮아요? 이 질문이 AV 갈까요? AV 을까요? 돼요. 자, 그럼 내일 비가 올까요와 또 같이 영화관에 갈까요의 이 을까요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것은 V일까요? 대답은 아마 을 거예요. 자, 이거는 AV일까요? 대답은 뭐예요? 네, 좋아요. 아니요, 미안해요. 여러분 맞아요? 자, 이거 꼭 확인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이 AV일까요를 공부했어요. 자, AV일까요의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같이, 선생님하고 여러분. 같이 무엇을 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질문을 해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자, 선생님이 이걸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 행동을 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렇게 달라요.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써요? 한번 봐요. 자, 먹다, 입다는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AV일까요? 그래서 먹을까요? 입을까요? 이렇게 쓰죠. 그 다음 가다, 쉬다. 자, 이 가다, 쉬다는 아까 있었어요. 받침이 없어요. 어떻게? AV일까요? 그래서 갈까요? 쉴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만들다, 놀다. 만드다, 놀다는 받침이 리을 받침이에요. 그래서 AV 리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놀다, 놀을까요? 아니에요. 뭐예요? 놀까요죠? 놀까요. 같이 놀까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 듣다, 걷다, 묻다가 있어요. 자, 듣다, 걷다, 묻다는 받침이 디귿 받침. 어떻게 해요? 자,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을까요? 그럼 어떻게? 듣다에서 디귿 받침이 리을로. 그리고 단은 없어지죠. 어떻게? 들, 그 다음 을까요? 이렇게 쓰죠. 그래서 우리 같이 들을까요? 이 음악 우리 같이 들을까요? 여러분은? 네, 좋아요. 아니요. 저는 미안하지만 저는 이 음악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그럼 확인해 볼게요. 보다 어떻게 해요? 맞아요. 받침이 없어요. 볼까요? 그 다음, 놀다는? 놀다 아까 선생님이 했네요. 그쵸? 놀까요? 놀을까요? 아니에요. 놀까요? 듣다. 받침이 디귿. 맞아요? 그래서 들을까요? 자, 신다. 신다. 신발을 신다. 어떻게 해요? 신을까요? 맞아요? 그 다음에 공부하다. 우리 같이 공부할까요? 이렇게 써요. 다 맞았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AV을까요 공부했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 문제를 봅시다. 자, 여러분 우리 같이 연습해 봅시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주말 영화 보다 가다. 자, 주말 시간에 그 다음 영화 여기 를이 없어요. 자, 영화 보다 가다. 보다 가다는 보러 가다. 배웠어요. 맞아요? 으러 가다. 그래서 영화 보러 갈까요? 자, 저 영화 볼 거예요. 우리 같이 가요. 어때요? 우리 영화 보러 갈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대답은 어떻게 해요? 네,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맞아요? 자, 그럼 오늘 같이 점심 먹다. 자, 어떻게 해요?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이렇게 되죠. 오늘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저는 같이 먹고 싶어요. 같이 먹어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 대답은? 네,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오늘은 조금 바빠요. 내일 먹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간 있다, 쇼핑하다, 가다. 여러분 가다 앞에 또 하다가 있어요. 어떻게? 하러 가다죠. 하러 가다. 자, 그 다음 있다, 쇼핑이고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있다, 쇼핑하러 가다. 어떻게? 시간이 있으면 쇼핑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해요. 시간이 있으면 쇼핑하러 갈까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쇼핑하러 가요. 어때요? 시간이 있으면 쇼핑하러 갈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 다음 우리 같이 생일 케이크 만들다. 어떻게 해요? 자, 만들다 어떻게? 만들까요? 맞아요? 틀려요? 자, 틀려요.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같이 생일 케이크를 만들까요? 만들까요가 맞아요. 자, 그 다음 저 영화표 예매하다. 자, 여러분 여기에 이 저는 저예요. 저. 자, 여러분 친구하고 같이 영화를 볼 거예요. 자, 친구가 예매해요. 제가 예매해요. 몰라요. 그래서 먼저 이야기해요. 제가 영화표를 예매할까요? 어때요? 저 영화표 사요. 어때요? 괜찮죠? 제가 할게요. 어떻게? 제가 영화표를 예매할까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서는 제가 을까요네요. 대답은 뭐예요? 네, 좋아요? 아, 나 영화표 사고 싶지 않았어. 나 돈이 없었어요. 아, 좋아. 아니에요, 여러분. 맞아요? 어떻게 말해요? 네,
고마워요 이렇게 하죠. 예, 네, 고마워요. 또,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떻게?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10분 쉬다 어떻게 말해요? 질문은 10분 쉴까요? 누가 10분 쉬어요? 이 여자하고 여러분. 말했어요 사람, 말한 사람하고 들었어요 사람, 들은 사람 모두 같이 쉬어요. 그래서 10분 쉴까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10분 쉴까요? 네, 좋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자가 말해요. 잠깐. 이 잠깐은 시간이 짧아요. 짧은 시간. 잠깐 걷다. 여러분 이 걷다 어떻게 해요? 걸을까요? 맞아요? 받침, 디귿받침 리을로 바뀌어요. 자, 잠깐 걸을까요? 자, 좋아요. 어떻게? 네, 좋아요. 싫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 다음, 점심 먹다. 같이 점심 먹어요. 어때요? 같이 먹고 싶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때요? 자,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하죠. 자, 같이 점심을 먹을까요? 어떻게 대답해요? 네, 좋아요. 아니요. 미안하지만, 중요해요. 미안하지만,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고향 음식 만들다. 자, 여러분하고 이 사람은 고향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들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제가 고향 음식을 만들까요? 자, 여러분, 제가 고향 음식 만들어요. 괜찮아요? 대답, 어떻게 해요? 네,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네, 고마워요. 그리고,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쉬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번에는 다음 달 여행 가다. 자, 여러분, 같이 여행 가고 싶어요. 여러분, 다음 달 여행 어때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어떻게 말해요? 다음 달에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아니요, 미안해요. 미안하지만 저는 못 가요. 이렇게 되죠. 미안하지만 저는 못 가요. 자, 이번엔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가와 나가 이야기를 해요. 자, 가가 말해요. 자, 가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 아, 교실이 너무 더워요. 아, 교실 더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아, 선생님 더워. 나이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친절해요.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창문을 열까요? 자, 제가 창문을 열까요? 누구? 선생님하고 같이 열어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창문을 열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에게 질문했어요. 제가 열까요? 자, 선생님 대답해요. 어떻게? 진짜 고마워요. 또,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 문 열어요. 추워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고마워요. 또,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 다음, 가. 제가 요즘 심심해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아,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자, 여기에 이 좋을까요는 AV 을까요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좋을까요는 좋다. 좋다는 DV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 나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요? 좋아요. 알고 싶어요. 아, 좋다. 좋을까요? 이거예요. 자, 그럼 대답을 해요. 어떻게? 우리 같이 테니스 배울까요? 선생님 생각에 테니스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말해요. 선생님 테니스 배워요. 같이 해요. 우리 같이
배울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그다음 저하고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할까요? 자, 저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같이 해요. 어때요? 도서관에서 공부할까요? 네, 좋아요. 같이 가요. 싫어요는? 아니요, 괜찮아요. 또, 미안하지만 저는 집에서 공부해요. 그때 좋아요. 집에서 공부해요. 더 좋아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방학에 같이 우리 같이 제주도에 갈까요? 자, 질문했어요. 어떻게? 아니요. 자, 아니요가 있어요. 어떻게? 미안하지만 방학에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하고 같이 AV을까요를 공부했어요. 자, AV을까요는 같이 그리고 또 혼자, 제가 이거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자, 여러분, 자, 이번 강의 끝났어요. 꼭 복습하세요. 자, 그럼 다음 강에서 만나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3강입니다. 여러분, 1강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맞아요. V 음연을 배웠어요. 그리고 2강에서는 AV 을까요? 그리고 3강에서는 N 으로 그리고 본문을 배울 거예요. 자, 그럼 N 으로 먼저 같이 공부해요. 자, 여기 지금 길이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있어요. 자, 이 사람, 여러분이 여기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길을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해요. 어떻게 말해요? 저기요, 저 빌딩에 가고 싶어요. 저기에 어떻게 가요? 자, 어떻게 가요? 선생님이 말해요. 어떻게? 맞아요? 어떻게? 오른쪽! 오른쪽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오른쪽 가세요. 자, 오른쪽 가세요. 자, 여기 이 오른쪽 뒤에 으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해요. 아, 저기 가고 싶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전화를 해요. 자,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우리 같이 영화 봐요. 자, 영화를 봐요. 어디에서 만나요? 집에서 만나요? 학교 앞에서 만나요? 아니요. 영화관 오세요. 영화관에서 만나요. 영화관 뭘까요? 받침이 있어요. 영화관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영화관으로 오세요. 그러면 영화관 저기 영화관이 있어요. 영화관으로 가다 오다 되는 거예요. 자, 백화점 도서관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N으로 백화점으로, 도서관으로 이렇게 말해요. 제주도는 받침이 없어요. 그래서 N로, 제주도로 이렇게 말해요. 시골, 시골은 받침이 리을이에요. 이거는 시골로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시골 받침 리을, 이 시골, 여러분 시골 알아요? 자, 서울, 도쿄, 뭐 워싱턴, 베이징, 이건 다 도시예요. 시골은 도시가 아니에요. 밖에 있어요. 그래서 시골, 시골 뒤에는
받침이 있어서 시골로가 돼요. 자, 그래서 여기는 엔 로. 자, 그럼 자 보세요. 이 남자 영화관이 어디에 있어요? 자, 영화관이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한테 말해요. 영화관이 어디에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 어디에 있죠? 왼쪽이죠. 왼쪽으로 가세요. 여기 쪽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세요. 영화관이 있어요. 자, 또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자, 이 남자가 다시 말해요. 근처 뭐예요? 가까워요. 가까운 곳. 근처에 빵집이 있어요. 자, 가면 오른쪽.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가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지하철역이 어디에 있어요? 지하철역 여기에 있죠. 어떻게 해요? 앞쪽으로 가면 이 사람 이렇게 앞. 앞쪽으로 가면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한국어를 배우고 싶으면 한국 외국어 대학교 받침이 없어요? 로 오세요. 자, N 장소으로 가다 오다. 자, 우리 N 장소으로지만 뒤에 보통 무엇을 써요? 가다와 오다를 자주 써요. 그래서 장소으로 가다, 한국 외국어 대학교로 오다 이렇게 써요. 자, 그래서 N으로 가다 오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우리 연습해 봐요. 자,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여자는 지금 구두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질문해요. 구두는 어디에서 팔아요? 여러분 구두 여기 어디예요? 1층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요? 1층에 있어요. 괜찮아요. 자, 가다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떻게? 1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1층으로 가세요. 자, 이번에 남자 옷은 어디에서 팔아요? 자, 남자 옷 여기 있네요. 자, 몇 층? 3층. 자, 남자 옷을 사고 싶으면 몇 층? 3층으로 으로 파트너 가다. 3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죠. 3층으로 가세요. 이야기해요. 자, 이번에는 식당이네요. 자, 식당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4층이에요. 어떻게 말해요? 4층으로 가세요. 맞아요? 으로예요. 으로. 자, 이번에는 주차장이네요. 여러분 주차장 알아요? 주차장? 여러분 운전을 해요. 백화점에 가요. 자동차는 어디에 있어요? 주차장에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 어디? B2? 어떻게 말해요? 2층? 앞에 지하 이렇게 써요. 그래서 지하 1층, 지하 2층 이렇게 말해요. 지하 2층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해요. 지하 2층으로 가세요. 자, 여러분 이해했어요? 자, 우리는 지금 N 장소으로 가다 오다를 배웠어요. 자, 여러분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가요? 저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맞아요? 자, 여러분 으로 가다
오다 다니다. 우로 가다 오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선생님하고 다시 본문을 공부해요. 자, 여러분 같이 본문을 공부해요. 자, 본문을 들어요. 그 전에 우리 단어를 봐요. 자, 때가 있어요. 때. 때는 여러분 시간이에요. 그래서 N 때 이렇게 써요. 자, N은 시간을 이야기해요. 나운이에요. 자, 보세요. 고등학생. 그럼 고등학생 때. 자, 선생님은 초등학생. 초등학생 때 키가 작았어요. 선생님 고등학생 때 날씬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N 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은 아, 과거,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때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때요, 때. 자, 그 다음 아직. 여러분 아직 한번 볼게요. 우리 9시에 만나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왔어요. 자, 지금 9시 10분. 지금 여러분이 안 왔어요. 자, 안 왔어요. 어떻게 말해요? 여기 앞에 아직 안 왔어요. 아직은 우리 약속했어요. 지금 시간까지. 돼요. 지금 시간까지. 그래서 아직 안 왔어요. 여러분 밥 먹었어요? 자, 안 먹었어요. 어떻게 말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자, 저녁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아직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아직은 뒤에 어떻게? 자, 안, 못, 그 다음에 아덧였어요.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여러분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아요, 몰라요. 자, 모르겠다는 지금 들었어요. 하지만 아, 몰라요. 지금 몰라요. 그래서 말해요. 모르겠어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여러분 몰라요? 선생님 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요? 선생님 저는 모르겠어요. 들었어요. 지금 배웠어요.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다 돼요. 자, 그 다음 다른. 다른은 다르다예요. 다르다. 자, 이 사람은 한국 외국어 대학교 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뭐 한국 대학교 학생이에요. 자, 이 학생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자, 이 사람은 우리 학교 학생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학교 학생이에요. 그래서 다른 N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이 단어를 생각하고 우리 같이 본문을 들어요. 자, 본문에 지금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자,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경주 불국사예요. 자, 경주 불국사. 여기 서울이면 여기쯤 있어요. 경주 불국사. 우리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요. 22과.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경주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경주에 가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잘 들었어요? 자, 준이치 씨하고 이 사람이 준이치죠. 준이치 씨하고 에릭 씨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언제 놀러 갈 거예요? 맞아요. 이번 방학 때 같이 어디? 경주에 갈 거예요. 자,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같이 따라해요. 이번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이번 방학 때 뭘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경주에 갈까요? 경주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경주에 가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저도 경주에 가고 싶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하고 여러분이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추석 알아요? 추석은 명절이에요. 여러분 1월 1일 설날, 설날 알죠? 자, 설날하고 같이 추석은 한국에서 중요한 명절이에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이 준이치예요. 자, 그럼 우리 대화를 시작해요. 이번 추석 때 뭘 할 거예요? 자, 여러분?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자, 여러분?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자, 동해네요. 동해에 갈까요? 자, 여러분 동해 알아요? 동해는 이 동쪽 바다 이름이에요. 서쪽 바다 이름은 서해, 남쪽 바다 이름은 남해 이렇게 돼요. 자, 미안해요. 그럼 여러분 다시 시작. 네, 좋아요. 저도 동해에 가고 싶었어요.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준이치예요. 여러분이 에릭이에요. 자, 시작해요. 이번 명절 때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서해에 갈까요? 자, 네, 좋아요. 저도 서해에 가고 싶었어요. 여러분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번에는 선생님이 에릭, 여러분이 준이치예요. 자, 시작해요. 자, 휴가. 여러분 휴가 뭐예요? 휴가? 휴가? 여러분 학생이에요? 그럼 학교에 안 가요. 언제 안 가요? 방학에 안 가요. 맞아요? 자, 휴가는 회사에서 조금 길게 쉬어요. 그게 휴가예요. 조금 긴 시간 쉬어요. 휴가. 자, 그럼 시작해요. 이번 휴가 때 뭘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른 계획이 없으면 우리 같이 여행을 갈까요? 네, 좋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자, 남해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남해에 가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 잘했어요. 자, 선생님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했어요. 여러분, 수업이 끝나요? 친구가 있어요? 친구하고 같이 연습하세요. 꼭 하세요. 알았어요? 자, 이번 과에서는 V 음연, 그리고 AV 을까요? 그리고 N 장소 으로 가다를 배웠어요. 여러분, 항상 복습을 하세요. 잊지 마세요. 아셨죠? 자, 그럼 우리는 23강에서 만나요.